장영식당 한우갈비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림 최민입니다. 네, 함께합니다. 저는 김나영이고요. 백년가게 오늘만큼은 안방만 입으로 나오신 우리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더위에 많이 지치셨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뼈를 싹 발라낸 한우갈비탕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오늘 갈비탕은요. 네. 선생님께서 방송 전부터 칭찬해. 아마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보시면 더더욱 놀라실 겁니다. 네. 한우가 좋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한우, 그것도 뼈 없는 갈비탕 무려 10팩 총 7kg을 보내드리는 가격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53,910원, 무이자 3개월. 아니 그럼 저희가 1인분당 가격을 나눠보니까 한우 갈비탕이 돼 2,696원 꼴로 드시는 겁니다. 와, 네. 한우예요. 한우예요. 한우를 콩 그렇죠. 3,900으로 드실 수 있어요. 이야, 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네. 됩니까 진짜? 네, 말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 여름에 정말 조금 보양하시라고. 그렇죠. 네. 신터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자. 한우 드셔야 되겠죠? 네. 자, 일단 저희는요, 100% 한우를 엄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뼈 없이 손질된 한우 갈비와 한우 소고기, 부드러운 살코기를 그득 채웠고요. 여기에 갈비탕에 있어갖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의 양이 정말로 중요한데, 아니, 한 팩에 한우 순살로만 총 25%입니다. 25%. 그렇죠, 네, 그렇죠. 4분의 1이 한우 고기예요. 이야, 네. 그러면 저희가 불암수를 나눠보니까 한 팩당 한우가요, 약 175g. 아, 이게 지금 조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 정도에 이 정도의 양을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신선한 채소와 부재료를 보시면 느낌이 더욱더 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국내산 재료를 잘 넣어서 정말 네. 맛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이 가마솥에서 네. 이 한우가 지금 바글바글 끓여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가 뭐 7팩, 8팩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10팩! 총 7kg. 그런데 가격이 53,000원대. 아, 그리고 확실히 한우는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한우는 뭐니 뭐니 해도 육질이 부드럽고 고기 국물 맛이 참 좋잖아요. 네네네. 감칠맛도 있고. 그래서 한우 갈비살, 사태, 양지만 푹 과하는데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재료가 있어요. 그렇죠. 무, 대파, 양파. 한우가 맛있습니다. 뭐 이상한 거 뭐 많이 안 넣으셔도 네. 이런 기본 재료로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잘 끓이시면 네. 정말 맛있는 한우 갈비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선생님 네.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일단 이 한우 갈비와 한우 고기의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이렇게 사차 같은 것도 푹 넣어서 가마솥 방식으로 네. 팍팍 끓여냈고요. 네. 갈비, 요 갈비살이 참 맛있잖아요. 요 갈비살을 네네. 뼈까지 드리면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싹 빼고. 아, 뼈는 빼고? 이렇게 갈비 살로만.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팩에다가 네. 고기를 넉넉히 올려드린 거죠. 이야. 아니,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네. 한우 살과 한우 갈비를 드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저희가요, 네. 직접 네. 뚝배기 두 개에 네. 개봉을 해갖고 내용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보통 700g 하면, 아이고, 이거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국물이랑 네? 따라 볼게요. 예, 예, 예. 자, 국물도 넉넉히 들어있어요. 국물이 맑아요. 네, 국물이 맑아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국물이 맑다는 건 뭐냐면. 네. 전처리를 잘했다. 아. 그리고 지금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나오고 있죠. 한우가 나오고 있어요. 한우가 옆으로도 가볼게요. 네네네. 한우가 지금 나오고 지금 있어요. 쏟아져 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 끝없이 나와요. 이야. 네. 그런데 네. 저희 지금 고명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것 좀 그쵸.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저희 한 팩의 고기가 약 25%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한 팩에 들어가 있는 고기입니다. 고기 양이에요. 이게 약 175g. 와, 지금 여러분 한 팩, 150g 짜리도 있는데 한 팩에서 나온 한 팩에서. 고기가 이제 지금 조리가 된 상태예요. 아니 지금. 뼈도 없고 이 상태면은 사실은 이거 네. 무슨 수육 뭐지 상집 가면 수육 따로 시키는 수육 사이즈. 네. 아니 여러분 한 팩에 고기가 이만큼 들어가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갈비탕의 생명은 네. 바로 고기라는 거 알고 계실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야 네. 한우 갈비와 한우 고기까지 네. 이 정도로 여러분 들어가 있고요. 네.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그럼요. 맛을 보셔야죠. 맛을 보세요. 맛을. 이렇게
국물이 깔끔하게 해서 네네네. 핏물 제거를 아주 잘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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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네. 정말 한우 고기에 정말 그 맛있는 그런 국물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감칠맛, 감칠맛. 감칠맛을 또, 예, 예. 오, 이렇게 해서 파 살짝 넣어서. 아, 좋네, 네, 좋네, 좋네, 이렇게 좋네. 하시면. 네네. 자, 창민 씨 먼저 드릴까요? 아, 그렇죠. 네. 저부터. 그럼 일단 국물부터. 선배님이니까. 일단 국물부터, 여러분. 국물부터 네. 맛을 볼게요, 여러분. 소리도 좋고요. 이 소리, 이 소리. 에이. 이 소리. 가족들이 같이 이 소리. 여러분. 국물이요. 네. 개운하고 또 하나 네. 느글느글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 국물 네, 맛 자체가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역시 뼈 없는 갈비다 보니까 네. 드시기 편하게 그리고 한우 고기까지. 네. 한우 갈비의 사태 양지 국물 맛과 고기 맛을 다 잡느라고 네. 이제 세 가지 고기를 좀 넉넉히 넣어드렸어요. 아, 물론 네. 개인 차는 있겠지만 지금 네. 제가요. 이 한우 고기가 입안에 차 있어. 입안에 차 있어요, 지금. 꼭 말씀해주시겠죠? 우리 네. 나윤 씨도 한입 먹게. 네. 네. 한우를 그냥 듬뿍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고기가요. 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야죠. 부드러워요. 한우잖아요. 네, 한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고기를 푹 잘 삶았어요. 아, 역시 한우. 여기에 이번에는 네. 갈비살. 갈비까지. 역시 해서. 한우 100%는 달라요. 한우 100% 달라요. 달라. 아니 솔직히 달라. 누가 그동안 한우 100% 먹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비싸서. 그럼요. 비싸서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야 그러면 네. 이렇게 한우 갈비탕으로 드셔도 되고. 네. 저는 이제 또 매콤하고 칼칼한 게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네. 갈비탕 한두 팩, 뭐 4인 식구면은 뭐 두 개면 되고요. 네. 한두 팩에서 요즘에 감자 좋죠. 아 좋죠. 감자 하나 팍 넣고 네. 시래기, 네. 시래기 하나 탁 넣어가지고 된장 살짝 풀어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네. 한우 갈비 시래기. 깊이가 다르다. 야 이게 지금 한우 갈비 시래기. 칼칼함이 눈으로 느껴져요 지금. 칼칼함이 눈으로 느껴집니다 네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은 여러분들 고양이 네. 뭐 따로 있나요? 이, 네? 이렇게 집에서 뜨끈한 국물 먹고 이 고기가 모두 다 한우 맛입니까? 그렇죠. 네. 100% 한우입니다. 야 역시 국물부터. 네. 국물부터. 아 그리고. 네. 고기. 이 갈비에 여러분, 한우 갈비에 뼈가 없으니까 여러분. 네.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 요즘 이 갈비탕의 트렌드가 또 이제 뼈 없는 갈비탕의 트렌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다 한우입니다, 한우. 한우 그것도 귀한 갈비에. 네. 이거를 1인분당 2,000원대 꼴로 드시는 거고 네. 지금 대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앱 연결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기하시는 분들 네. 앱으로 연결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문의 주시는 거. 네. 이 가격에 한우 맞나요? 네, 100% 한우 맞습니다. 아, 그리고 네. 밖에 날씨가 더우니까 네. 이렇게 어우, 맛있겠다. 한우 먹고 딱 한 번 쫙 끌기가 좋네요. 오, 그럼요. 요즘에 되게 냉하잖아요. 네. 에어컨 바람도 세고 네. 하다 보면은 몸이 냉하면 안 돼요. 네. 속은 몸은 차도 속은 따끈하게 한우로 그렇죠. 이렇게 뜨끈하게 보양을 하셔야 든든해져. 됩니다. 든든해져. 네. 여러분 그럼 저희가 그러면 옆으로 이동을 해갖고 네. 오늘 구석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안 믿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진짜 안 믿겨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이거 모두 다 한우 왔습니다. 한우 뼈 없는 갈비탕 10팩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요. 뭐 7만원대, 8만원대 아니죠? 53,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1인분당 가격이 2,696원 꼴입니다.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아니 귀하디 귀한 한우를 엄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팩의 고기 중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약 25%면요. 조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약 175g. 그럼요. 선생님이 이 정도면 진짜 이게 고기가 괜찮은 거죠, 진짜. 아니 고기가 네. 아까 팩 개봉하셔서 보셨듯이 네. 아마 우리 나윤 씨 어머님은 팩 하나 개봉해서 따라놨는데 나윤 씨가 두 팩 뜯었는 줄 알았대요. 네, 그 정도로 고기 양을 넉넉히 넣었어요. 왜냐면 요즘 다 힘들고 어렵고 네. 땀도 펄펄 흘리면서 일하는데 네. 그럴수록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국물도 좋지만 고기도 열심히 먹어야 네. 고양이 되고 건강도 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끼적고 넣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즘 이 외식 물가를 보게 되면요. 네. 갈비탕 금액이요. 무서워요. 진짜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 진짜로 많이 올라갔는데 아니 저희 한 팩당 이 정도면요. 네. 한 팩당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럼요. 네. 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땀 흘리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도 그쵸.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중국부터 말복까지 그럼요. 이번 여름은요. 이제 갈비탕 그것도 어떤 갈비탕? 한우 갈비탕 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뼈도 없어서 너무 편안하게 즐겨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령식당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 딱 픽을 하셨잖아요. 딱 픽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일단 100% 한우고요. 네. 네. 거기에 맛을 낼 수 있는 뭐 무양파 이런 들어가는 생강새 이런 거 다 국내산 재료 썼어요. 그리고 맛을 낼 때는 이것저것 넣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갈 게 적당히 들어가야 그 한우 맛을 살릴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딱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고기도 많이 넣어주라. 그렇죠. 전진주가 나와서 파는데 고기 양도 넉넉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만드느라고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100% 한우입니다. 네. 정말 귀하디 귀하고 비싸디 비싼 한우 100%를 엄선한 갈비탕. 아 그리고 여러분 한 팩의 고기 함량이 약 25%면요. 조리된 상태에서 약 175g. 그럼요. 아니 우리가 고깃집 가면 1인분 약 150g, 200g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넉넉한 고기 양인지 아시겠죠? 네, 한 팩에 2인분이 나오는데요. 와, 한 팩당 금액이 5,300원대. 그래서 1인분당 가격이 네. 2,600원대 꼴밖에 아, 진짜요? 아, 요즘 솔직히 제가 네네, 선생님 네네. 이런 거에 비교해서 죄송한데 지금 라면 있죠, 라면. 아, 그럼요. 라면도 이게 하나당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 않죠. 고기만 나는 라면도 만만치 그럼요. 이거는 100% 한우를 사용한 갈비탕인데 네, 이 맞습니다. 가격으로 드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요. 제가 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고 네. 아무래도 다들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물가가 비싸고 맞아요. 근데 먹거리만큼은 네. 잘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선생님. 고기가 진짜 많네요. 장난이 아니죠. 이게 다 한우 맞죠? 한우입니다, 여러분. 국물도 개운하죠? 그럼요. 그냥 국물. 김치 아니면 깍두기만 준비하면 되는 아유, 거죠? 여러분들 반찬 하나도 없어도 정말 네. 김치 그냥 새고만 김치, 깍두기. 그거 그냥 탁 얹어가지고 한 숟갈 네. 먹으면 기분이 네. 불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드시다가 또 다르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럼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다가 그냥 미역만 뿌렸다가 한 주먹 가서 끓이면 미역국! 미역국! 거기다가 콩나물국. 여기다 콩나물 한 줌 탁 넣어가지고 네. 그때 비린내 날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럴 땐 식용유 네. 식용유 두세 방울 딱 넣어주면 비린내 안 나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바글바글 한번 해서 하면은 시원한 콩나물국. 아. 그렇죠. 남편들 그냥 한잔하고 왔을 때. 아, 개운하고 얼큰하게.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네. 사실은 저는 받아서 정말 그냥 파만 송송송송 썰어서 파를 네. 좀 듬뿍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김치국물이 새고마거든요. 예. 김치국물을 그냥 조금 넣어요. 아~ 그렇게 해서 먹으면 네. 이게 별미예요. 그렇죠. 오, 맛있겠다. 자, 우리 고객 여러분들 지금 초반부터 선택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오늘 제가 백년식당 한우 뼈 없는 갈비탕 무려 10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한우 100%의 뼈 없는 소갈비탕인데 이 가격.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 홈앤 쇼핑 단독입니다. 지금. 그럼요. 다른 곳에 없어요. 귀하디 귀한. 네. 자, 한우를 100% 사용을 했고요. 그것도 드시기 편하게끔 뼈 없이 한우 순살로만 한 팩의 고기 함량까지도 무려 25% 4분의 1이나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문이 많대요. 저 이야기 잠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팩당 한우 뼈 없는 갈비탕인데 5,391원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많아갖고요. 빨리 스마트폰에다 자동 주문전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찾아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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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향해 달려간다
야, 역시 주문이 엄청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홈쇼핑 채널을 보시면서 이 한우 갈비탕이 귀하대기한 건 모두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요, 그럼요. 막상 보더라도요,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았죠? 자, 저희가 오늘 53,000원대로 총 7kg을 보내드리는데, 요것부터 보셔야 되겠죠? 저희는 100% 한우를 엄선을 했습니다. 에, 그리고 저희가요, 고기를 조금만 넣은 게 아니에요. 한 팩당 한우 순살로만 총 25kg, 25%면요. 여러분, 이게 약 175g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니, 고기 1인분이 얼마예요? 그렇죠. 아니, 조리된 상태가 약 175g이면 네. 이거 양이,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엄청난 거고요. 저희 175g이라는 이 무게는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강조 많이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100%를 해도 이거는 네. 네.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일단 선생님. 네. 아, 역시 한우니까 고기 상태가 남다릅니다, 지금. 아, 그럼요. 빛깔도 다르고, 고기 네. 상태도 다르고. 아, 네. 국물이 뽀해. 뽀얗고. 아, 예. 그리고 한우는 네. 진짜 감칠맛이 좋잖아요. 네, 네, 한우 네. 왜 먹어요? 네. 맛있으니까 한우. 그렇죠, 그렇죠. 비싼 돈 주고도 한우를 먹는 게 맛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한우. 뼈 다 빼. 뼈 빼고 네. 고기만 넣어요. 고기만. 네. 그럼 편하게 드시겠네요. 네. 사태 양지 이렇게 그렇죠. 국물 맛을 다. 자, 그러면 좋았네. 저희가 정말 뭐 고기 양도 튼실합니다. 막 이런 거 말씀드렸죠. 물론 네. 괜찮은 있겠지만 직접 네. 팩을 뜯어서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네. 받아보시면 요 팩이 네. 그대로 갈 거고요. 네. 이 한 팩이 네. 700g이에요. 700g. 그래서 여러분들 국그릇에다 담으면 네. 찰랑찰랑할 만큼 네. 넉넉하게 드실 수 저희가 이렇게 있어요. 뚝배기에 밥도 준비했어요. 네. 미리. 어, 그리고 선생님 네. 육수가 왜 이렇게 맑아요? 맑아요. 아, 전차다. 전처리를 벌써 고기가 네. 전처리를 잘 아, 고기는 막 나옵니다. 이제 고기가 고기 저기 낚시에서 예. 막 이렇게 막 그물에서 잡아 월청이다, 대물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이야. 살을 요기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고기 가릴까봐. 여러분, 저희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네. 보시면요. 한눈에 가늠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잘 네. 보세요. 요게 한 팩에 들어가 있는 고기 양입니다. 네, 야. 맞아요. 요게 지금 한우예요, 여러분. 이게 두 팩에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네, 한 팩 고기 양. 요게 네. 한우입니다, 여러분. 한 팩의 고기 양이 이 정도. 네. 25%. 네. 약 175g. 네. 조리가 된 상태인데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고기가. 네. 그것도 정말 부드럽게 네. 들어가 있는데 야. 저희가 이렇게 오, 한번 바글바글 끓이니 세상에. 바글바글 끓여요, 또. 네. 바글바글 끓여요, 또. 이렇게 네. 핏물이나 잡내 다 제거하고 맛있는 상태로 해서 제가 네. 깔끔하게 왜 봉지 네. 뜯으면 막 거기 기름기 맞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여러분. 네. 갈비탕이 너무 고와요. 곱죠? 갈비탕이 너무 네. 고와요. 제가 누구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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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야죠. 선생님 전 핏줄. 고와야죠. 우리 선생님의 픽한 상품인데 당연히 네. 좋아야죠. 고와야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네. 네. 정말 네. 그냥 네. 밥 한 그릇에 그렇죠. 김치 하나만 있으면 일단 국물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죠. 갈비탕 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예요? 국물이잖아요. 그렇죠. 국물. 좋다. 아, 근데 저희 스튜디오의 향기가요. 아, 갈비탕 방송 많이 해봤지만 역시 달라. 국물 향기가 다르죠. 달라요. 어이야, 물렀거라. 그러면 김치 하나만 올리면 여기에 그냥. 여기에 딱 갈비살에 김치에 밥 한 숟갈 딱 드셔갖고 여러분 한 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아, 오늘따라 인창민 씨 신나셨어요. 신나셨어요? 아, 그래야죠. 하도 드신다고. 네. 아니. 그거 선생님. 네. 갈비 결이 살아있는 고기가. 그럼요. 구웠고. 결은 살리고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결은 살리면서 식감 살리면서 국물만 내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뭐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제품이 아닐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국수랑도 네. 응용해보시면 네. 저 먹고 있겠습니다. 저희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 김치찜 드시고 싶다고. 아~ 지금 김치찜 드시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왔대요. 아~ 네. 이거 한 팩 찢으시고요. 어. 네. 김치 한 포기, 반 포기를 그냥 팍 넣으세요. 오~ 이렇게 넣고서 네. 거기다가 고춧가루 촥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딱 해서 드리면 완전히 무슨 한우 김치찜? 아~ 와. 아니 여러분 한우 김치찜 드셔보셨어요? 저는 일반 김치찜은 먹어봤었고요. 한우 김치찜은 잘 못 먹어봤습니다. 네. 네. 자, 네. 저와 요걸 하시면은 한우 김치찜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보통 네. 우리가 일반적인 고기 사가고 김치찜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건 한우예요, 한우. 네, 한우 김치 이거 적당히 한우.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간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 간이 있으니까 네. 특별한 거 안 넣어도 네. 그냥 아. 네 물만 붓고 한번 끓여 요 탕만 넣고 김치 네. 넣고 물 조금 더 채워서 끓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우 있죠. 김치에 말아 갖고 요 찜에 갖고 요렇게 드시면 돼. 네. 이렇게 드시면 정말. 왜 나가서 식사하죠?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외식 분위기 제대로네. 그럼요, 분위기 제대로 납니다. 네. 지금 귀하디 귀한 한우 100%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지금 주문이 많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그리고 고기 함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뼈 없이 한우의 순살로만 한 팩에 고기 함량이 25%. 네. 4분의 1이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팩당 2인분이 나오는데 5,300원대 꼴이니 이야. 1인분당 금액은요. 3,000원이요. 지금 그럼 우리 선생님 네. 주문이요. 네네. 속된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주문이 속된 말로요. 네. 난리가 나갔고요. 네. 아마 우리 고객 여러분들 믿겨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거 100% 한우 맞다니까요. 100% 한우에 네. 100% 우리 재료로 만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제가 가지고 온 100년 식당. 그렇죠. 네. 그리고 고기 양도 25%! 그렇죠. 선생님이 네. 픽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양도 네. 원래 이게 조리가 되면 고기 무게가 줄잖아요. 엄청 줄고 줄죠. 한 팩에 약 175g의 한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럼요. 아니 보통 우리가 갈비탕 먹게 되면 아예 국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국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고기는 어딨어! 네.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물론 괜찮 네. 있겠지만 정말 있지만. 아, 고기가 그냥 아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그럼요. 제가 준비할 때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 사서 후회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고기도 아끼지 않게 넉넉히 넣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육수까지도 넉넉하게 한 팩당 700g씩이니까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아기까지 한 세 사람 먹겠더라고요. 진짜. 네. 아, 그것도 개인차 물론. 개인차니까. 한 팩으로 세 명 먹는 거죠. 그 개인차 있습니다. 네. 한 팩 갖고 세 명 먹는 거죠. 이거는 정정해 드릴게요. 자 우리 고객 네.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주문하셔야 되는 게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게 고기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국물 자체가 담백해요. 맞습니다. 자극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럼요. 제가 뭐 특별한 네. 거 넣지 않았어요. 네네. 고기는 잡내를 전처리로 잘 우려내서 핏물을 잘 제거했어요. 네네. 그래서 깔끔하게 국물을 내면서 네. 네. 그다음에 고기는 갈비 사태 양지. 그래서 국물 맛도 다 잡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700g의 고기 넉넉, 저 고기 뭐 조금 이런 거 안 돼요. 제가 드릴 거면 고기, 여기 고기 진짜 들어있어. 뭐, 네. 고기 넉넉해. 이런 소리 네. 나와야 됩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갈비뼈를 빼셨어요? 그럼요. 뼈 없는 갈비살이에요? 뼈 무게 은근히 무시 못하잖아요. 무시 못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쓰레기 봉지도 싫어. 맞아. 그냥 딱 잘라서 먹고 그냥 분리수거 딱 하면 끝나. 그렇죠. 네. 여러분 네. 아, 믿겨지십니까? 저희가 총 7kg 10팩을 보내드리는데 53,910원. 아마 홈쇼핑을 통해서 갈비탕 방송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가격이 막 6